그랜드 밸리를 가신다고요. 예, 오늘은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와 잔도길, 스카이타워, 울렁다리를 걷는 트레킹을 왔습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 주차장은 넓고 무료로 운영되고 있지만 주말에는 많이 혼잡함으로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주차장을 출발해 출렁다리와 울렁다리를 걷는 코스로 일방 통행으로 출렁다리를 먼저 건넌 후 절벽 잔도를 따라 스카이타워 전망대에 오르는 울렁다리를 건너 주차장으로 원점회귀하는 약 6.5km,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출렁주도 판매하는데요. 주차장에서 매표소까지 걸어가는데 식당과 카페 등 편의시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무인 매표소입니다. 1인당 요금이 9,000원인데요. 소금산 그랜드밸리에서는 원주 관광 상품 이용자에 대해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할인 혜택을 꼭 확인하시고 조금 더 진행하여 유인 매표소에서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산은 작은 금강산으로 불릴 정도로 경관이 뛰어난 곳이었지만 산행이 힘들어 일반인들에게 외면을 받아왔는데요. 2018년 출렁다리 개장 이래 400만 명이 방문하는 등 원주를 대표하는 관광시설로 자리를 잡았고 한국관광, 백선의 이름을 올리는 등 많은 여행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매표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를 구매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주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입구부터 계단길을 올라야 합니다. 현재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 공사 중으로 출렁다리까지는 약 580개의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요. 어린이나 노약자는 정말 천천히 올라가야 합니다. 울렁다리를 건넌 후 내려가는 길은 등산로로 되어 있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훨씬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나무 데크 계단을 오르는 동안 계단과 계단 사이에는 오른 종계단 숫자가 새겨져 있고요.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괴테의 명언으로 계단 중간중간에는 인생에 대한 경구들이 씌어 있어 힘들지만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오르는 맛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곳에서 티켓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바로 통과합니다. 드디어 소금산 출렁다리에 도착합니다. 소금산 출렁다리는 길이 200m, 높이 100m로 원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개장 이래 400만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TV의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소금산 출렁다리를 건너면서 좌측으로 조망이 시원하게 펼쳐지는데요. 절벽에 설치한 잔도길과 울렁다리가 정말 멋지네요. 발밑으로 굽이치는 삼산천 강줄기가 아름답습니다. 진짜로 출렁출렁하는 출렁다리입니다. 출렁주를 마시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출렁다리 많이 쓸 때에도 엄청난 인파가 몰렸지만 지금은 훨씬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 소금산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고 있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해 나가 내려가면 갈림길을 만나는데요. 계단길을 따라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새로 조성된 하늘정원 길을 따라 소금 잔도길과 스카이타워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정원으로 진행합니다. 소금산 하늘정원에는 야생화와 다양한 식물은 물론 휴게 쉼터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가을이라 꽃은 없었지만 시원한 분수대와 빨간 풍차는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소나무 향 가득한 숲길을 따라서 걷는 힐링의 산책로입니다. 예전엔 없던 화장실도 있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잔도길 가기 전에 꼭 다녀오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길이 700m에 나무데크 산책로를 걷는데요. 소금산의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로 전망대에서 인증샷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울렁다리와 소금산 잔도길이 펼쳐집니다.
404m의 울렁다리와 높이 38.5m의 스카이타워가 보이며 소금산 정상 및 암벽지대를 가로지르는 절벽 잔도길도 아찔하게 보입니다. 소금 잔도는 소금산 정상부 아래 절벽을 따라 삼별항을 끼고 도는 짜릿한 잔도로 고도 225m, 높이 절벽 한쪽에 353m 길이로 만든 아슬아슬한 암벽길입니다. 소금산 절벽 구간에 조성된 잔도길은 아찔하지만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걷기 때문에 무리한 추월 등은 자제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좋을 듯합니다. 잔도길을 걸으면서 좌측으로 건너왔던 소금산 출렁다리가 구불구불 흘러가는 삼산천 강줄기와 어우러져 정말 아름답습니다. 드디어 울렁다리와 스카이타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길이 404m의 삼산천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와 주변 조망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높이 38.5m의 스카이타워가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카이타워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랜드마크로 견고한 형태의 철제 구조물로 아래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아찔한 스릴을 맛볼 수 있습니다. 스카이타워에서 바라본 울렁다리 전경입니다. 소금산과 관현봉 사이로 휘돌아 흐르는 삼산천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뒤돌아보는 스카이타워가 정말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울렁다리에 도착해서 한참을 앉아 쉬어갑니다. 소금산 울렁다리는 404m의 보행 현수교로 까마득한 벼랑 위에서 공중을 걷는 아찔함과 눈앞에 펼쳐지는 절경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소금산 울렁다리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출렁거리거나 울렁거림은 없는데요. 중간 지점에는 유리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짜릿함도 최고입니다. 출렁다리보다 두 배로 길어 걷는 맛이 있습니다. 울렁다리를 건너니 멋진 조형물과 쉼터가 있고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울렁다리를 건넌 후 내려가는 길은 등산로도 있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훨씬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완공되면 편하게 오를 수 있겠네요. 오늘은 소금산 출렁다리를 걸어보았습니다. 남한강에서 뻗어나온 물줄기인 성강과 삼산천이 합쳐지는 자연과 어우러진 소금산 출렁다리와 울렁다리로 연결되는 소금잔도 길의 짜릿함도 최고지만 스카이타워에서 느껴본 스릴과 짜릿함, 풍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걷기 좋은 아름다운 소금산 잔도길 적극 추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